영국 스코틀랜드의 배우 숀 커너리가 토요일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영국 네트워크 BBC가 밝혔습니다. 숀 커너리는 첩보 영화 시리즈 007에서 일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연기한 원로 영화 배우입니다. 그의 가족은 커너리가 밤에서 자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63년 극장에서 처음으로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으며 6편의 스파이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장미의 이름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는 언터처블에서의 연기로 1988년 오스카상 최우수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영국 아카데미상 영화상 2개와 골든글로브상 3개를 수상했습니다. 그는 또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2000년 7월 5일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여한 경의 자기를 받았으며 그는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퀼트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1930년 8월 25일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노동자 출신 아들인 그는 23세에 축구선수 대신 연기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로저 무어를 제임스 본드 역에 맡기기로 하였으나 그에게 사정이 생겨 거의 무명에 가까운 33세의 숀 커너리가 이 배역을 맡는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007 시리즈는 1963년과 1971년 사이에 6개가 있었으며 1983년에는 원작 시리즈 이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고 숀 커너리의 명복을 빕니다.